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전국 각 지역의 교회나 행사 소식을 살펴보는 현장 다시 뛰는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CTS 수도권 본부가 부평 제2교회에 나가 있습니다. 수도권 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CTS 수도권 본부 김수지입니다. 이 겨울철의 별미인 붕어빵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중부본부에서 만든 도미빵을 보셨다면 오늘은 겨울의 별미인 붕어빵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곳 부평 제2교회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붕어빵을 구워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평 제2교회의 주요 사역으로 주꿈행전이 있는데요. 이 역시 붕어빵과 연관된 사역입니다. 주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행복한 전도자라 불리는 특별하고 아름다운 사역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인천 부평에 있는 한적한 공원. 추운 날씨인데도 부평 제2교회 성도들이 분주하게 뭔가를 준비하는데 천막까지 치며 준비하는 것은 바로 겨울철 대표 간식 붕어빵 전도. 22년 전 세워진 부평 제2교회는 7년 전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교회 주변 거리와 공원에서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평 제2교회 붕어빵은 일반 붕어빵보다 크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 그 맛이 기가 막힌데 원재료를 뭐 다른 거 넣지 않고 그대로 쓰기 때문에요. 아주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한번 맛보셔요. 거리 전도뿐 아니라 요양원이나 경찰서 등 섬김이 필요한 곳에 꾸준히 붕어빵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전했기에 이젠 일부러 찾아와 줄을 서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냥 공짜로 먹는 거예요? 네네네. 내가 판매하는 건 줄 알고 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이웃의 경로당이라든지 뭐 또 요양원이라든지 또 경찰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분들에게까지 가서 붕어빵을 전달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사이에도 아주 소문나고 인기 만점인 붕어빵 전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붕어빵을 통해 성도들에겐 한 영혼 한 영혼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데 한번 나가서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네. 붕어빵을 통해서 이제 믿지 않는 분들도 한 번, 두 번, 뭐 여러 번도 이제 받았다가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할 때에 열매가 맺혀져서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너무나 보람스럽습니다. 이러한 부평 제2교회 붕어빵 전도 사역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그 지경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작은 교회. 평일 오전 이곳을 찾은 이들은 인근 지역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입니다. 붕어빵으로 함께 전도하기 위해 모인 것인데 전도하는 날이다. 벌써 이제 교회까지 다 찾아왔어요. 주일날. 부평 제2교회 김철권 목사가 미자립교회를 돕고 섬기기 위해 6년 전부터 4개 교회에 붕어빵 기계 하나씩을 기증하며 연합전도를 독려하는 주꿈행전 사역을 진행해온 것입니다. 이 사역은 미자립교회는 산무,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그리고 전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전도하기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꿈행전은 그분들에게 붕어빵 기계 한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기계와 재료, 그리고 붕어빵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방법을 이제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는 행복한 전도자. 주꿈행전 사역의 첫 번째 참여 교회인 인천 세중앙교회 양성철 목사. 붕어빵 전도로 새 힘을 얻으며 요즘 행복한 목회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즐겁게 받아주시고 하니까는 전도하는 게 예전에는 전도 참 힘들었다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전도하는데 아주 그냥 기쁩니다. 아주
붕어빵 기계를 지원해 전도를 돕는 부평제의교회 죽금행전 사역은 인천을 시작으로 제주와 삼척, 순천, 울진 등 전국 50여 개 지역 200여 교회로 퍼졌고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정이 준비되지 않아서 요청하는 데는 많았는데 재정이 답지 안 돼가지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기 시작하고 지금은 재정이 먼저 채워져서 미자립교회를 모집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꿈행전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다시금 복음의 열기가 타오르도록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금행전 사역을 통해 맺어진 네 개의 교회가 함께 전도하기에 더 단단하고 희망차게 복음을 전하는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는 성도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네 개의 교회가 같이 함께 모여서 같이 힘을 주고 같이 하다 보니까 혼자가 아니고 두 명이 아니라 여섯 명 될 수 있고 여덟 명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함께 힘이 되니까. 예, 붕어빵 전도를 통해서 이제 같이 옆에 계신 목사님들이 동참해 주셔서요. 뭐 힘을 얻고 전도에도 재미도 얻고 그러므로 성도들이 보고 또 전도의 재미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는 행복한 전도자. 그렇게 부평제의교회는 이 작은 붕어빵을 통해 이루어질 오병이어 같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소망하며 오늘도 특히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작은 교회의 전도를 도우며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섬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붕어빵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을 전도할 뿐 아니라 미자립교회를 돕고 섬기고 계신 부평제의교회 김철건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부평제의교회의 주요 사역, 죽금행전의 의미와 주요 사역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부평제의교회는 6년 전부터 붕어빵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붕어빵 전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호응이 좋아서 그래서 이웃 교회도 함께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붕어빵 전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행복한 전도자, 그래서 죽금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특히 네 개 교회에 한 개의 붕어빵 기계를 기증해 미자립교회들이 연합해 전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고 계신데 네.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사역을 하시게 되셨나요? 네, 전도는 개 교회에서도 해야 되지만 그동안 한국 교회 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 한 개 교회를 도와서는 쉽게 전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해서 하면 훨씬 더 힘이 되고 전도 효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한 해에 3천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교회씩 모아서 목사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한 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전도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전도 효과도 있고 또 연합해서 하니까 더 결과도 좋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데도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네 교회씩 묶어서 함께 사역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또 기증하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이게 한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를 지속적으로 돕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사실 어려움도 많으실 것 네.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열매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네, 처음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을 지속하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제 복음의 열정이 솟아오르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꿈터 꿈터가 늘어나면서부터 이제 비전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들과 열매들을 볼 때에 너무
귀한 사역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목사님 현재까지 50여 개의 교회를 이렇게 지원하고 계셨다고 네. 들었는데 네. 앞으로의 계획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지난 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 후원해 주셔서 그래서 55곳을 섬기게 되었는데 올해 안에 60곳에 붕어빵 기계를 기증하는 일이 우선은 목표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작은 교회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울러 또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함께 동역해서 식어가는 복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후에 이 열기가 이제 해외에까지 예, 전해져서 선교사들에게도 선교에 또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저도 응원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특히 미자리 교회를 섬기는 부평 제2교회가 진정 주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행복한 전도자로 나날이 그 지경을 넓혀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수도권 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